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변이라고 하면서 의학계에서 끊임없는 경고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의학계의 끊임없는 경고에 길을 기울여라.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들을 하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년에 오실지, 3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그분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야지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못하도록 해방할 수 있을까?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 곧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전염병이 아주 창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느냐면 성령의 도시 말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부흥은 이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되면 곧바로 생활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없이는 이 생활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은 일어났지만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역시 며칠이면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마음이 먼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어나자. 하고 마음이 먼저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생활의 개혁도 동시에 시작이 되어야 영적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팽팽하게 될 때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생활의 개혁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벌써 오래 전에 우리들에게 일어났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이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생활의 개혁이 시작되어지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는 것은 아주 조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경성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계속 사람들에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백이면 백다 끌려가고 맙니다 그만큼 이 마귀의 마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품과 신령한 개혁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감동감화를 주시면서 깨우치시려고 하시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이에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 달 생일이 되면 다시 시작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 뜨거웠던 첫사랑은 사라지고 미지근하다 못해 이제는 차가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차든지 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워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런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이 세상에다 붙잡아놓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사람들을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나면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 두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것이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은 곧 품성으로 고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뜯어 고쳐 보려고 자기의 악습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유혹에 굴복한 일이 있는 사람은 둘째 번에는 더 쉽사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죄를 반복할 때마다 그의 저항력은 감소되고 그의 눈은 어두워서 죄에 대한 자각을 상실하게 된다. 뿌려진 방종의 씨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 상태가 노아 홍수 때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종말이 가깝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그 마음의 상태, 자기들의 생활 태도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갑자기 멸망이 닥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것은 곧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좀 불순종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이 약습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제 마음 속에 넣어주는 속임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반역자의 편에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바친 후에라도 극도의 궁지에 빠져 있는 순간에 곧 위험이 그들을 에워싸는 때에 그들의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아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한 마디로 인생을 즐기고 막 살다가 죽기 한달 전에 확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온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적인 방종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길들여지고 단련된 성품이 그들에게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죄악적인 방정의 생활을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한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분의 품성을,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에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았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중지하여 그들에게 자비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 제가 제 자신과 싸움을 해 보니까 한쪽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되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각을 계속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는 그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된다고 그만두라고. 이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나의 본성은, 나의 성향은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살리고 싶은 열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희생했다, 자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자아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생각을... 집요하게 마음속에 넣어주고 나를 그렇게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생각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것을 내 자아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는 죽고, 즉내 자아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조절이 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하나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렇게 훅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것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끝까지 해야만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본성이 바뀌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아주 끈질긴 인내와 백절불굴의 의지력과 확고부동한 결단력이 매 순간 이어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죽기 한달 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막 살아서 인생을 즐기다가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그 생각은 사단이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랫동안 거절되고 멸시 당한 후에는 마침내 그 같은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절대로 이두 신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에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대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대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사단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반대로 이끌어나가고 있느냐 하면 일확천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아주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증권 해 봐." 증권하면 돈 벌어. 요새 증권 하는사람이 누가 있어? 은퇴자금 가지고 증권을 해보라고 하든가 아니면 도박을 권해보든가 사단은 요즘 벼락부자, 벼락거지들을 만들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해봐. 돈 벌어. 요즘 사단의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이 넣어주는 이 유혹을 무슨 수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 신부, 수녀,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증권해 볼까? 하고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무슨 수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증권으로, 부동산 투기로 폐가 망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총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부와 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지 사람의 노, 노력과 수고로 거저 받아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세상것 너무 관심 쏟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주 의인이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쌓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일확천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 20장 21절에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나 도박이나 펀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l h 한국 토지 주택공사 사람들, 그 땅만이 사놓은 사람들 아마 마음 편하게 잠자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잠원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돈 벌고 싶은 열망을 막 주입을 시키면서 저 사람이 몇억 벌었대, 이 사람이 몇 천만 원 벌었대. 그럼 이 마음에 질투, 시기심이 불불 일켜서 나도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열망을 불어넣어가지고다 송두리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시편 73편 3절에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돈잘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혹하죠. 시기심이라고. 그런데 자먼 21장 4절에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다 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이마에 땀이 흐르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확천금을 갑자기 버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러한 생각에 몰두가 되어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코스닥 코스닥 그러면서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 부동산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계속 마음 속에는 딴 생각이 돈 생각이 가득하고 내 돈은 없으니까 집을 잡혀서 대출 받아서. 하기 시작을 하죠. 돈이 천만 원을 잃을 때는 자신의 건강은 1억 원어치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1억 원어치 건강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도 아울러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먼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19절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도 안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내가 설마 하나님 잘안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교회 잘 다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증권에다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하는 데다 펀드에다가 도박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 세상 돈의 미혹이 되어서 더 이상은 기도도 할수 없게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죠. 그러므로 덕과 같이 이미 거기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돌아오라고. 이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자는 자요 이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잠념 때문에 안 읽혀진다면.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잡념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해보라고요. 그래도 잘안 되면, 한 끼나 두 끼나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라고, 이제 세상이 곧 종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어지럽지만, 저희들에게 하늘을 향해 갈수 있는 이런 밝은 길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우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호하고 확고 부당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품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